안녕하세요. 성크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네,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장꾸러기 물도깨비예요. 옛날 옛날에 해나라의 장꾸러기 불도깨비가 살았어요. 불도깨비는 한번 잠들면 오래오래 깨어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해나라에 커다란 돌깨바람이 일어났어요. 돌깨바람에 해나라 가장자리가 몽땅 떨어져서 나갔어요. 불도깨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잤어요. 잘 잤다. 불도깨비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불도깨비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온통 깜깜했어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노란 별도 있고 빨간 별도 있고 초록 별도 있고 파란 별도 있고 아 예쁘다. 조용히 좀 해, 저 별들은 어디서 왔지? 불도깨비는 밤새도록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소르르 잠이 들었어요. 불도깨비가 자는 동안 땅이 갈라졌어요. 불도깨비는 땅과 함께 바닷속으로 깊이 깊이 가라앉았어요. 바닷속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흔적 놀랐어요. 하지만 불도깨비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바닷속 땅 밑에서 묻혀서 잠만 잤어요. 여기 불도깨비가 있네요. 하하하. 잠시만요, 저 머리 좀요. 제 친구가 먹으러 왔는지 놀러 왔는지 감이 안 오네요. 블록블록 블록블록 갑자기 바다 밑에서 마구 꿈틀거렸어요. 쑥쑥 땅이 불쑥불쑥 치솟아 올랐어요. 불도깨비는 어느새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불도깨비가
찌개를 켜면서 일어났어요. 어? 어? 저게 뭐야? 불도깨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풀과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어요. 불도깨비는 신이 나서 풀 속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불도깨비가 손을 대자마자 나무들은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불도깨비는 슬퍼서 어쩔 줄 몰랐어요. 불도깨비는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도깨비는 몸 위로 불이 나무를 덮었어요. 모래도 쌓이고 흙도 쌓였어요. 불도깨비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아이, 숨 막혀. 밖으로 나가고 싶어. 불도깨비는 벌떡 일어났어요. 콱콱. 불도깨비는 땅 밖으로 쫓구쳐 올라왔어요. 와, 멋있다. 불도깨비는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았어요. 들판에는 커다란 공룡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풀을 뜯어 먹는 공룡도 있고 하늘을 나는 공룡도 있었어요. 에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림은 나중에! 도깨비들은 들판에 내려왔어요. 쿵쿵쿵쿵 이빨이 톱니처럼 생긴 무서운 공룡이 풀밭으로 달려왔어요. 풀을 먹던 공룡들이 뿔뿔이 흩어져 날아다녔어요. 아이고 무서워. 도깨비는 또 곰동굴 속에 다리나 깊이 숨었어요. 도깨비가 어디 있을까요? 뭔가 손 여기 있네요. 제 친구가 정말로 공부를 하네요. 그러면서 많이 먹죠. 암암암 이러면서 도깨비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아이고 숨 막혀. 밖으로 나가고 싶어. 도깨비는 벌떡 일어났어요. 쾅쾅. 불도깨비는 땅 밖으로 꽂혀 올라왔어요. 와, 멋지다. 불도깨비는 넓은 들판을 내려보았어요. 들판에는 커다란 공룡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녔어요. 풀을 뜯어먹는, 에잉? 아까 전에 하지 않았나? 죄송해요. 다시 다른 부분을 해줄게요. 불도깨비는 동굴 속에서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동안 세상은 콩콩 얼어붙었어요. 산들도 온통 얼음으로 뒤집혔어요. 아이고 추워. 불도깨비는 몸에 웅크리며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불도깨비가 있죠? 불도깨비야, 일어나. 일어나. 누가 불도깨비를 불렀어요. 누구야? 불도깨비가 부들부들 눈을 떴어요.
이 친구가 그 제가 말하는 친구입니다. 아니 제가 공부하다가 음식이 있어서 음식을 먹었는데요. 이 친구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 자꾸 먹고 있다고 너. 아니 얘는 당연히 지금 리코딩 하고 있어. 못 먹는 걸 자꾸 나한테 화풀이 하고 있어. 아니에요. 과자 계속 제가 먹으라 먹어도 된다고 했더니 계속 먹어서 부스럭부스럭 소리 다 났거든요 이때까지. 불도깨비가 부스스 눈을 썼어요. 사람들은 불도깨비를 깨우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싯돌 두 개를 딱딱 마주쳤어요. 또 한 사람은 마른 나무에 꽃챙이를 대고 비비고 있었어요. 불도깨비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와, 불 붙었다. 불이 붙었어. 동굴 속에 있던 사람들은 손잡을 착착 쳤어요. 뭔가 원주민 같은데. 원주민 같이 생겼네요. 여기가 지금 불도깨비. 아빠, 아빠, 제 동생들이에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라. 사람들은 불도깨비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불도깨비는 활로에서 살게 된 것이 무척 행복했어요. 사람들은 불도깨비를 정성껏 돌보았어요. 아궁이 속에서 들어가 음식을 익히게 했어요. 어떤 때는 숲을 태워서 밭을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 불도깨비가 여러 곳에 쓰이고 있다. 넣기도 쓰이고 있고 음식 만들 때도 쓰이고 있고 할 때는 뭐 물거리 때도 쓰이고 있고 불도깨비는 가끔씩 동물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해나라에 있는 동물들이 보고 싶고 번개 속에 있는 동물들도 보고 싶었어요. 땅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동물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활로 밖으로 나와서 소리를 그쳤어요.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랐어요.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은 큰 소리를 외쳤어요. 불이 났죠? 도깨비는 아이들이 자기한테 손을 대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나를 만들지 마. 끓는 물이나 뜨거운 그릇에 손 대는 것도 싫어했어요. 손을 대는 아이가 있으면 마구 혼내주었어요. 그래서 불도깨비는 만진 아이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고 온답니다. 오븐에 들어갔네요. 네, 오늘은 제가 잠깐 불도깨비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네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